이모! 방구 이모! 모티스의 미니카. 모티스의 액션. 모티스의 박쥐. 모티스의 미니카는 핑크색 한 장, 검정색 한 장, 검정색 한 장, 총 세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총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만들어 볼게요. 우선 모티스의 미니카는 네모 색종이가 아니고 길쭉한 네모가 필요해요. 길쭉한 네모를 만드는 방법은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 알죠? 길게 만들어 볼게요. 7.5cm를 일반 색종이 반으로 잘라서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필요 없는 테이프는 잘라주고 가운데를 붙여서 20cm, 7.5cm의 종이를 만들었어요. 똑같이 가운데를 붙여서 20cm, 7.5cm의 종이를 두 장 준비했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뒤로 뒤집어서 X표 두 개를 끝에다가 만들게요. 세모를 두 번 접어주고 펴서 반대편으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펴서 반대쪽에도 X표를 만들게요. 펴서 반대로 해서 또 X표를 만들고 펴가지고 X표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뒤로 돌려서 보조선 접기 돌려서 X표의 중심을 반으로 접어서 보조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또 돌려서 X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보조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보조선을 만들었으면 뒤집어주세요. 여기까지가 완료예요. 그 다음에 바닥에 두고 두 손을 이용해서 X표 말고 보조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반대 손으로 위에서 이렇게 꽉 눌러주면 세모가 저절로 생겨요. 다시 해볼게요. 이쪽 손으로 X표 말고 보조선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 손으로 꽝 눌러주면 세모가 생겨요. 세모.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반으로 접을게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해주세요. 그럼 미니카의 앞쪽, 미니카의 뒤쪽, 미니카의 앞쪽을 접어보기 시작할게요. 이 뾰족한 부분에서 지금 여기 세모에 중심선이 없으니까 이 세모의 중심선을 접어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넘겨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펴주세요. 그래서 중심을 선을 하나 만들고 이 중심선을 이 위에 세모를 접을 건데 중심선에다가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중심선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내려가서 그래서 딱 접을게요. 여기랑 거의 같은 사이즈예요. 중간 선을 거의 쳐서 접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끝부분은 여기 위에다가 일치시켜서 꽃갈 삼각형으로 한번 또 접어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때 중심선이랑 딱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다시 해볼게요. 이 밑에 세모를 접을 건데 중심에다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접은 저쪽 반대편이랑 딱 일치시키면은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쪽에 맞춰서 접을 건데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꽃갈 삼각형 만들면서 중심에 딱 맞춰주면 돼요. 중심선 만들었으면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중심에서 그 다음에 앞쪽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뒤로 돌려가지고 이쪽에도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접고 이쪽에도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접을게요.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고 앞쪽 부분 반대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제 앞쪽은 다 만들었어요. 이제 뒤쪽 만들게요. 뒤쪽에도 꽃갈 삼각형을 접고 싶은데 그냥 접는 게 아니고 중심선에 한번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중심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밑에 쪽도 우선 한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덮어준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꽃갈 삼각형을 접었으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원상태로 다시 해주세요. 앞쪽, 뒤쪽, 뒤 돌려볼게요. 이게 윗모습이죠? 우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뒤쪽을 다시 한번 접으려고 그러는데 중심선에 또 맞춰가지고 반으로 접을 건데 밑에 있는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살며시 들어서 튀어나오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접을 건데 이렇게 반으로 접을 건데 살짝 들어서 밑에 있는 이 종이가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중심에 맞춰서 접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꼬리를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부분의 겉에 툭 튀어나온 부분 양쪽을 접을 건데 이렇게 옆에 있는 선에 딱 일치가 되게. 원래 이 상태였는데 여기 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딱 접었어요. 위쪽도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 이 선에 맞춰가지고 반으로 접으면서 꽃갈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짠,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지금 방금 접은 이 두 군데를 접혀있던 선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접어서 선을 진하게 더 접고 싶어요. 이쪽도 여기 접힌 선 있죠?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다시 접어서 진하게 접고 싶어요. 자, 뒷부분도 완성.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우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고 우선 원래 있던 세모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쪽 날개를 접을게요. 이쪽 날개 이렇게 우선 이 상태로 다시 펴주고 여기 이 대각선 툭 튀어나온 대각선을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꽉 접어주세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접은 다음에 펴보면 여기 선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 선을 이용을 해서 이 선을 이용해서 접을 건데 여기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려주고 얘를 손가락으로 여기 살짝 넣어가지고 옆으로 눕혀주려고 해요. 이렇게 눕힐 때 엄지손가락으로 잡았던 그 대각선 부분에 딱 일치를 시켜서 세모로 툭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세모로 다시 해볼게요. 이쪽이 날개를 접고 싶은데 이제 요 상태로 해주세요. 요 상태로 요렇게 이 날개를 이 상태로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 대각선 밑으로 향한 부분이 밀로 오게 딱 이렇게 세모를 하나 세모로 이렇게 접고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접힌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우선 덮어두고 이 부분 딱 반만 이렇게 엄지로 딱 반만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엄지로 딱 눌러주고 이 안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줄 때 여기 밑에 엄지로 잡았던 그 대각선 부분이랑 똑같이 일치를 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옆으로 삼각형을 빼주면 돼요. 여기 삼각형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쪽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거를 반을 접어서 지금 앞에 꽃갈 삼각형 부분을 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줘 보세요.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뒤에 부분은 살짝 접는 선을 접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위에 뒤에 부분에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들어서
앞에 꽃갈 삼각형을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서 고정을 시키면 완료예요. 짠. 미니카 완료. 그러면은 완성한 건 여기다 두고 모티스의 미니카의 날개 부분을, 큰 박쥐의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기본 접기까지 접은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접는 선을 중심에 만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뒤로 돌려서 여기 흰색 부분, 흰색 부분 그대로 요거를 사용해도 되는데, 방구 이모는 이 핑크색을 보이게, 여기 핑크색을 보이게 접으려고 해요. 이 흰색 네모 부분에 딱 맞는 핑크색을 네모나게 잘라서, 네모나게 잘라서 풀로 붙일게요. 우선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로 사이즈를 한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게 7.5cm 잖아요. 7.5cm의 넓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7.5cm를 또 맞춰서 그려주고 가위로 오려볼게요. 밑에 본체의 흰색이랑 딱 맞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작은 박쥐, 박쥐를 만들 때 이 부분을 또 사용할게요. 옆에다 두고 이 핑크색을 여기다가 이렇게 풀로 붙여줄게요. 필요없는 색종이에다가 필요없는 종이를 준비해서 풀로 붙여줄게요. 여기 흰색 부분에 딱 맞게, 조금 틀려도 돼요. 사이즈가 조금 딱 안 맞아도 되니까 딱 이렇게 네모에다가 풀로 붙여주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붙였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앞쪽 두 곳, 뒤쪽 두 곳에 꽃갈 삼각형을 접어줄게요.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또 위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뒤쪽도 또 그대로 그 상태에서 또 뒤쪽도 꽃갈 삼각형을 두 개를 위아래로 접어줄게요. 네, 이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고, 이렇게 접었으면 이쪽 우에 이 세모, 이 세모의 우에 부분 두 개를 또 접을게요.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이 세모를, 뾰족한 부분을 이 뾰족한 부분으로 올려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고, 지금 접은 그 선에 맞춰서 또 한 번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 밑에 쪽도 해볼게요. 이 세모 이쪽에다가 접을 거예요. 이 뾰족한 부분을 뾰족한 대로 가져와서 세모를 하나 접고, 지금 접힌 그 선에 딱 맞춰서 또 한 번 반으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짠.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날개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윗부분에
작은 날개를 만들어 줬으면 이제 이렇게 돌려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이게 박쥐의 날개 부분 이제 만들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렸으면 여기가 윗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날개가 있는 부분이 아랫부분, 윗부분 이렇게 잠깐 뒤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여기 윗부분,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이랑 여기 검정색이랑 핑크색이랑 딱 연결된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뾰족한 부분이랑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세모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대각선으로 접었어요. 펴볼게요. 여기 제일 뾰족한 부분이랑 검정색이랑 핑크색에 연결된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그 반대쪽도 여기 뾰족한 여기부터 핑크색이랑 검정색이랑 연결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대각선을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펴볼게요. 그럼 이렇게 세모를 접은 거예요. 뒤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세모 모양이 선이 접혔죠? 이렇게 핑크색의 세모를 접었으면 그 다음에 양쪽 옆에 박쥐의 날개 부분을 만들게요. 여긴 작은 날개가 밑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세로로 한번 이렇게 잡아봐 주세요. 이렇게 세로로 이건 작은 날개, 여기도 작은 날개 말고 이제 큰 쪽 툭 튀어나온 부분을 접을게요. 이거를 여기 선에 딱 맞춰가지고 뾰족하게 꽃가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멋있는 날개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 부분에 지금 접은 선 그대로 반으로 뾰족하게 꽃가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럼 계단 접기 식으로 조금 비슷하게 접혀져 있어요. 그럼 이쪽도 다시 해볼게요. 작은 날개 말고 크게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일치를 시켜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꽃갈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지금 접은 이 부분을 여기다가 다시 일치시켜서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뾰족하게 꽃갈삼각형을 또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그럼 이렇게 살짝 보면 계단 접기 식으로 접힌 거예요. 뒤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쪽에 또 하나를 더 접고 싶어요. 이 작은 날개를 살짝 들고 이 부분에 또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살짝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작은 날개. 이쪽도 돌려서 다시 해볼게요. 돌려서 작은 날개 말고 작은 날개를 살짝 들어서 펴서 여기 넓은 부분에 또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한번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한번 뾰족하게 하고 한번 살짝 접어주는 거예요. 계단 잡기처럼 이렇게 살짝. 그 다음에 다시 작은 날개를 원 상태로 이렇게 해주고 양쪽 박쥐의 날개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한 번만 접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 삼각형도 멋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날개를 살짝 들고
작은 날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 앞은 삼각형의 뾰족한 부분은 뾰족하게 밑으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게 삼각형 밑에 또 한 번 접었어요. 이렇게 이쪽 다시 해볼게요. 뾰족한 부분은 뾰족하게 만들고 이쪽은 작은 날개를 살짝 펴서 작은 날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 정도까지 이렇게 반으로 계단접기 식으로 접는데 앞은 뾰족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날개를 작은 날개를 원상태로 돌려주고 이렇게 박쥐의 날개.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합체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펴서 이렇게 잡고 세모 뾰족한 부분 이렇게 잡고 뾰족한 부분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죠? 세모가 이 부분은 여기 미니카의 앞부분에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주고 반으로 접으려고 그러는데 뒤를 뾰족한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더 커요. 여기를 뒷부분을 살짝 이렇게 세로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뒤에 부분을 접어서 뒤에 부분의 삼각형에 살짝 들어 올려서 이 사이에 껴주세요. 얘도 앞부분의 꽃갈 삼각형을 들어서 이렇게 사이에 껴주세요. 짠! 모티스의 미니카 완성! 짠! 박쥐의 날개! 날개가 너무 멋있죠? 모티스의 미니카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